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리진호는 장난감이 아주 많아서 전국 어린이들이 진호의 장난감을 갖고 놀기 위해 개떼처럼 몰려드는데. 아유 도련님 좀 아유 도련님 아이 좀 웃으세요. 내가 장난감을 더 사다 드릴까? 아니면 저기 아이언맨 시제로 내가 데리고 올까 그러면? 아유 왜 그러세요 그러면 표정이. 아 장난감이 이렇게 많으면 뭐해? 친구가 없는데. 나도 학교 보내줘 친구들 사귀게. 아이 도련님 성격이 괴팍해서 학교에서 안 받아준대요. 아니 나도 친구들 사귀고 싶단 말이야. 아니 뭐 어떤 친구 사귀고 싶으세요? 재밌는 친구들, 목소리 톤 특이한 친구들. 내가 재밌는 친구 있으면 장난감 다 줄 거야 오늘. 저 도련님 놀라지 마세요. 제가 오늘 전국에서 목소리 좀 특이한 어린이들 있잖아요. 제가 오늘 싹 데리고 왔어요. 정말로? 예. 네. 신난다.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예. 기대하세요. 알았어. 자, 목소리 특이한 어린이 나오시오. 근데 형 장난감 진짜 많다. 나 갖고 놀고 싶다. 와. 너 재밌으면 내가 갖고 놀게 해줄게. 다 줄게. 그러면 형이 톤 좋아하니까 내가 타짜의 유해진 톤 준비했어. 예, 고광렬입니다. 예. 아이, 고니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이 우리 어머니를 닮으셨네. 아이, 저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 내 참 별 얘기를 다 하네. 에이, 여자 둘이 있었는데 내가 먼저 한 여자를 찜했다고. 근데 중간에서 확 가로챈 우라통이. 조만간에 왔더놓고 끝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뭐야? 아, 재미가 하나도 없어. 네, 죄송합니다. 아, 형, 그래. 만지지 마, 장난감! 하나만... 구경되지 마! 바로 그때 요즘 한창 톤으로 떠오르는 어린이가 진호를 찾아왔으니 진호의 여자. 나 놀래 얘랑 놀래. 너 노실 거야? 어. 도련님이 노신다고 하니까 톤으로 좀 많이 웃겨주시죠. 진호의 노예. 놀자. 얘 재밌어. 어, 재밌어. 소리가. 네, 예. 어, 장난감 되게 많다. 너 재밌는 거 하면 너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줄게. 진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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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호야 놀자. 진호의 노예. 첫 줄이 이것만 할게. 여기 와서 놀아. 여기 와서. 이 늙은이 뭐야? 그 다른 친구 없나? 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외계인에게 납치됐던 어린이가 가까스로 탈출하여 이곳에 놀러 왔으니. 진호야! 놀자! 놀아! 진호야! 가수 김장훈이! 김장훈 돈으로 외계인이 내 돈을 바꿀 것 같다! 야, 진호 반가워! 야, 진호 놀자! 진호 아리랑 부르면서 놀자고! 아리랑 아라리야! 장난감 줘, 장난감! 어, 진호 가수 또 돼? 가수 김경호, 김경호. 진호야 놀자.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여기서 놀자. 같이 놀자. 같이 놀아. 같이 어린이 쪽 어린이 장난감. 예? 아 이거 하나면 된 것 같아. 예. Why? 아니요 노 장난감. 아 하나 더. 안 돼 안 돼 안 돼. One more. 아 예 예 요 요거라도 가져가. Oh yes. 아, 대단한 친구입니다. 아저씨 또 다른 친구들 있어? 아 또 다른 어린이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국 어린이 톤 대회에서 1등을 한 유일한 여자 어린이가 도착을 했으니.
최연소입니다. 아, 그래. 예. 진호 오빠야. 나랑 놀자. 오빠. 내가 재밌는 동요를 불러줄게. 허야 오빠에게 바치는 동요. 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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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상어 두두두 두두 두려운 두두두 두두 허야 상어 두두두 두두 어우 아기 상어 어휴 아이고 오빠 상어 두두두 두두 귀여운 두두두 두두 치지 마 헷갈리니까 허야 상어 허야 진진진진진진진진 헐러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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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딱 뚱뚱딱 뚜두고 다가다가다가다가 띵띵. 오빠야. 네, 그냥 저... 나는 이거 앉지를 못할 것 같아. 왜? 이걸 생각 못하고 속바지 안 입고 하거든. 여, 어, 여기 앉으면 돼. 쉿쉿쉿 왜 앉아? 그래? 쉿쉿쉿 앉아. 쉿쉿. 야 진짜 yes, yes. 열심히 살더라. 쉿쉿. Yes, 근데 너는 왜 수염이 났어? 어? 왜 수염이 났어? 어, 차차 깎을게. 앉아. 헤이, 아저씨. 헤이, 헤이. 응? 목마를 타겠어. 어이야. 아. 흐르르르르.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아유, 와. 무게가 있으니까 외계인이 못 데리고 가네. 아저씨 또 있어? 친구? 그때 진화의 장난감을 갖고 놀기 위해 저 멀리 북에서 지뢰밭을 뚫고 온 어린이가 있었으니 저 멀리 북에서 레지노 동무와 놀기 위해 방해 공작을 뚫고 내려온 황재성 동무행동. 북한에서 왔나 봐. 레지노 동무와 혁명적으로 놀아보았어. 저 지금 굉장히 부담될 거야. 네가 앞에서 많이 터뜨려가지고. 진호 동무 나랑 놀지비. 야. 재밌으면 놀게. 알겠음둥 같이 놀매. 진호 동무 나랑 노는 게 어떻음둥. 제 얼굴 빨개졌다. 안 되겠구만. 린민 동요로 리진호 동무의 마음을 움직여보가서 내가 좋은 뽀뽀 내가 좋은 진호 리진호 동무가 제일 좋아 리진호 동무가 제일 좋아. 아니 일단 장난감 하나 줘. 어. 뭐 이런 거, 요, 어떤 거? 예. 이 귀한 걸 주심 동. 네, 이걸 알고 있지. 린민과 수령님의 이름으로 리진호와 흐드러지게 돌아보가서 문 크리스탈 대포동 불받아. 뭐? 배터리를 누가 빼놨어? 너 배터리.
언더 배터리. 더 해도 돼.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우리 예. 친구들 모였으니까 삼촌 우리 동화책 같이 읽게 해줘.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자 앞으로 나와보세요. 와 너무 재밌겠다. 나 그거 백설공주. 자, 우리 도로님께서 백설공주를 보길 원하십니다. 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옛날 백설공주와 일곤 난장이가 살았어요. 일곤 난장이는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안녕하세요. 첫 번째 난장입니다. 두 번째 난장입니다. 그냥 세운지입니다. 네 번째 난쟁이 집이 나는 공주야. 백설공주. 어? 어? 어 그래. 아,